태국 촌부리주에 있는 카오키여우 동물원. 한 우리 앞에 관람객들이 가득 몰려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작은 동물 한 마리. 태어난 지 석 달여 된 새끼 피그미 하마입니다. 촉촉한 피부에 통통한 몸. 이름은 무댕. 태국어로 탱글탱글한 돼지. 생김새 그대로입니다. 짧은 다리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둔턱 아래서 미끌거리고 몸짓 하나하나에 관람객들의 탄성이 이어집니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천여 명에 머물던 관람객 수가 무댕의 인기에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결국 관람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나마 줄을 설 수 있다면 다행. 동물원 진입로는 차량들로 늘 북새통입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매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이 아침 7시입니다. 동물원이 개장하려면 1시간이나 남았는데도 입구에는 벌써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도 무댕을 직접 본다는 생각에 기다림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무댕의 인기는 태국을 넘어섰습니다. 조련사의 짓궂은 장난, 여기에 반응하는 무댕. 다양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며 무댕은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Next big star, a baby pygmy hippo. Meet Mudang. She's already winning the internet's heart, and you can see why. 미국 노동부는 폭염 속 수분 섭취를 강조하는 SNS 글에 무댕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Mudang's very famous. Even in America, my family call me, my dad, and he asked me, "Hey, you live in Thailand? Have you seen Mudang?" 한 미국인은 단지 무댕을 보기 위해 18시간을 날아오는 여정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I'm at JFK now. I go to London and then I go to Bangkok. I'm flying 18 and a half hours to go see Mudang. 무댕의 폭발적인 인기에 지역 경제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변 호텔은 주말 예약률이 90% 이상이고 인근 관광지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무댕을 주인공으로 한 각종 기념품도 줄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피그미 하마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주로 서아프리카에 서식하는데 2,500여 마리만 남은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 동물이 돈벌이에 동원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관광 대국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국. 작은 아기 하마가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정윤섭입니다.